우리 나무 앞에서 다 죽어버렸냐? 이 앞으로도 죽기 시작하는 거죠. 점차 이렇게 나무 먹고 사는 지역이 넓어진 거죠. 그런 건 사람이 이게 죽는 거. 새벽 5시 정도 되면 냄새에다가 전체가 그냥 안개같이 동네가 따뜻해. 어느 지구 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모발리를 문화재하던 나라 있습니까? 이게 왜 무슨 약이에요? 급성 백혈 골수암이라고 진단이 떨어지더라고요. 300m 날아가서 나무가 죽는데 직접 옆에서 쏘이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었습니다. 보호를 착용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보호가 안 된다고 불만도 제일 많아요. 여기서부터 내려온 물이 이렇게 요 강에 쌓여 있는 거예요, 이게. 60평짜리 식당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최상의 저런 공장이 있을 수 있을까? 우리 집 바로 위에 재련소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문제는 완전히 다르죠. 굉장히 불안합니다. 사업장 폐쇄하라! 폐쇄하라!